반갑습니다. 메가스테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수능 보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9월 모평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능 때까지 지침 없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다는 거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것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그냥 달려가서 수능이라고 하는 꼬리네 그냥 만점이라는 점수 들고 꼬리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올해 9월 모평 우리 지구학 1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문제 분석 좀 해드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9월 모평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6월달 모평 시험을 봤을 때 그 당황스러움에 비해서는 되게 좀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이나 아니면은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아졌어요. 근데 좀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느끼는 건 이유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높아졌고 실력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이 좀 쉽게 느껴지는 게 가장 컸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난이도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그리고 6월 평가원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아진 건 맞아요. 실제로 6월 평가원에 그 여러분들 시험 채점 자료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작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1등급 코트 한 42에서 43 정도, 그리고 평균이 한 21에서 22 정도 사이 나왔는데 올해 그 6월 평가원은 아니 9월 평가원을 보니까 평균이 한 26.49 정도, 26.5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과목하고 비교하면은 올해 좀 화학이 좀 쉬웠나? 화학이 한 28점대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리하고 생물이 24점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학은 그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지구학 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탐 중에 가장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등급 컷은 현재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와서 이제 채점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1컷이 47이고요. 2컷이 43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1등급 컷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하고 6월 평가원하고 비교하면은 평균은 한 4점 정도 높아졌고요. 1컷이 우리 뭐 6월 평가원이 42 정도 나왔었나요? 근데 1컷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게 좀 그 기준이 되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좀 나오는 걸로 따지면은. 그래서 6월은 너무 그랬고 9월은 좀 난이도가 낮아졌으니 올해 수능 난이도는 6월과 9월 사이에 그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보다는 한 문제 정도 약간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시험이 될 거라고 선생님 예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요 킬러 문제 부재죠. 킬러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올해 9월 평가원, 6월 모평에는 사실은 1번부터 거의 킬러급으로 저격을 해버렸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뒤에 20번에 무슨 뭐 엘니뇨 문제 이상한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이 편차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던 것도 있고. 그래서 6월 달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역대급 평가원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예전 지구학 원의 형태 좀, 그나마 좀 학생들이 공부를 충실하게 했으면은 다 풀어야만 해라고 평가원이 좀 생각을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20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 문제의 정답률은 40%대가 나왔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시험지라고 하면은 이제 킬러 문제가 꼭 20번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한 20%대의 정답률을 가지는 문제들을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죠. 그래서 만점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30에서 40%대의 문제 정도를 한 문제 내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사이를 배치를 해가지고 1등급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험은 아예 킬러 자체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요. 문제 자체가. 전체 문제 20문제 중에 여러 문제가 정답률 5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약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피싱. 낚시죠. 여전히 낚시성 지문들은 존재를 하더라. 우리 지구학원에서 내용을 몰라서 틀리면은 차라리 좀 덜어 그래요. 왜냐면 그건 내 탓을 할 수 있거든.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한 거구나. 근데 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도 다 알고 있어. 근데 평가원에서 낚시성으로 지문을 만들어가지고 내. 그럼 거기에 낚여버리면은 그건 좀 기분이 좀 약간 좋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6번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에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그럼 우린 직감적으로 4분의 1이면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반감기 두 번.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낚였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는. 선지 분석을 해보면은. 그리고 9번에 섭이평 경계에 있는데 무슨 10점, 탄산섬들이 10점인지 물어보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낚시성 지문들은 여전한데 이런 낚시성 지문들은 평가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낼 겁니다. 여러분들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여기에 낚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평가원이 뭐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해서 우리를 낚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여기에 낚이면 안 되잖아. 절대 no fishing! 낚이지 말자. 알겠어요? 자, 그럼 전체적인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좀 보이는데 단원별로 보면은 선생님이 크게 단원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체지구, 대기어향, 별거부터 이렇게 나뉘는데 뭐 문제는 항상 단원별 비중은 거의 비슷하겠죠. 고체지구가 6문제,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이 7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천체 파트가 7문제였네요. 천체 파트가 7문제. 여기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들이 일단은 고체지구 파트에 좀 몰려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6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문제도 그렇고 지진파의 속도 가지고 플룸 구조론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화산섬들을 열점하고 호상열도를 좀 헷갈리게 좀 낸 지문에 여러분들이 좀 낚였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고지구 자기의 자극의 이동. 근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자극의 이동, 자극의 위치 가지고 복각이라든가 대륙의 이동 방향을 찾는 거. 그거는 원래 작년, 재작년 G2에 그 내용이 있을 때 출제가 많이 되던 게 역시 올해도 비슷하게 좀 출제가 돼가지고 뭐 20번 치고는 그래도 좀 무난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1단원에서 몰려있고 2단원은 정답률이 50% 미만의 문제들이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다 평야 문제들이 있고요. 천체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15번 별의 물리량은 이거는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딱 떨어지는 계산이 아니고 얼마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여가지고 그 대소 관계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잘했으면 돼요. 그리고 17번은 이거는 틀릴만한 문제는 아닌데 급팽창이 일어나던 시기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시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요 급팽창 우주론 문제 17번. 요 정도가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인데 고체지구 파트에 조금 힘을 줬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6번이나 9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 출제진들은 별로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20번이야 뭐 어차피 자극의 이동은 20번으로 낸 거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겠지만 그래서 고체지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낚였던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올해 9월 모평의 고답률 베스트 5를 보면은 보세요.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라고 그래봤자 정답률이 47%나 나와. 그럼 요게 킬러네. 9번 문제 플룸 구조론. 알겠어? 플룸 구조론에서는 이제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진파의 속도 분포가 있어요. 지진파의 속도가 마이너스여 가지고 주변보다도 온도가 낮은 부분. 그럼 여긴 서비평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화산섬이 있고 여기에도 화산섬들이 있는데 요게 열점이냐고 물어봤어. 요게 기역 지문인데 요걸 의외로 맞다고 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답을 고른 학생들 이외에 틀린 학생들이 요걸 맞다고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서비평 경계는 이렇게 플룸 하강류랑 연결되는 건데 열점은 플룸 상승류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열점이 될 수는 없지. 알겠어요? 좀 이제 그런 것들 항상 시험 보고 나서는 틀린 것들이 왜 틀렸는지 그걸 분석하는 좀 연습을 좀 하세요. 그다음에 우주의 구성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급팽창이 일어나는 시기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는 시기하고는 서로 다른 거. 요거는 올해 EBS 수능 특강에도 요거 지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연계해서 낸 건데 요걸 좀 맞다고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는 여러 번 앞에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의고사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이거 내가 틀릴 만한 내용이 아닌데 시험 볼 때 잠깐 착각을 해서 근데 그 착각이 9월 모평에 일어나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수능이 그거 착각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건 틀린 거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감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소 분의 몬소의 비를 4분의 1이라고 주고서 이게 반감기 두 번이냐고 물어본 건데 우리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몬소가 처음 양의 4분의 1이면 반감기 두 번이지만 자원소하고 모온소는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리고 자극의 이동 경로는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잔류자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 땅덩어리의 위치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별의 물리량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별의 광도 주고 광도를 이제 절대 등급으로 줬지. 이 문제에선 절대 등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 해석을 하고 광도하고 표면 온도 나오면 반드시 무엇도 비교할 수 있어? 반지름 비교할 수 있고 요걸 흡수선의 세기 분광형이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도 요 정도 60%면 여러분들이 별의 물리량은 잘 되게 좀 연습이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별의 물리량은 사실은 틀리면 안 돼요. 이게 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요게 보기가 다른 것들은 기억 니은 되겠신데 요건 1, 2, 3, 4, 5번으로 5개 지문을 살펴보긴 해야 됐지만 그 광도 식 하나,
황도 시간아 N은 시그마 T의 4제곱 곱하기 4파이 R제곱. 이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어쨌든 시간은 약간 걸린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안에 걸려있는 문제들 중에 틀린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 해설 강의 지금 올려놨으니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시험을 복기를 해보세요. 시험 복기해가지고 와 이걸 내가 틀릴 일이 아닌데 이걸 내가 틀렸구나 내가 바보구나 내가 멍청이구나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수능만 어쨌든 만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항상 틀린 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이 한 8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이제 개념적인 부분하고 문제풀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완성이 돼 있죠. 뭐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풀이 기출특강 그리고 실전 킬러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언팩트 파이널 시즌 1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제 현재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실전 연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실전 연습은 실전 킬러 강의 지금 진행되는 게 있고요. 주제별로 한 20개 주제 정도로 여러분들 그나마 좀 지구학 원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 그다음에 다지선다 그리고 실전형 킬러 형태로 여러분들 좀 교재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는 언팩트 파이널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눠가지고 각자 3회분의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은 이미 완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 2는 10월 달에 나올 겁니다. 10월 달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형 모의고사는 우리가 EBS 수특은 6월 평가원 대비로 이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연계 교재 EBS 수완 변형 모의고사가 이제 곧 여러분들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올해 수능 완성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60문제를 골라가지고 3회분 모의고사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은 언팩트 파이널 시즌 1, 시즌 2 그리고 수완편 변형 모의고사 이렇게 총 3개로 여러분들하고 파이널을 전체 진도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한 파이널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수능 1등급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수능 1등급 따위 원하지 않아. 뭐야? 수능 만점. 확실한 수능 만점을 얻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9월 모평도 지났고요.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바라는 거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 내가 올해 수능에서 정말 잘 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안 돼서 혹시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자꾸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같은 과정을 겪었죠. 저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런 불안감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지난 모습을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정말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열심히 하면은요 그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만큼만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 저도 믿고 응원하고 저도 계속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발맞춰서 같이 뛰어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지치지 말고 힘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파이널 강의 여러분들하고 잘 마무리 질 거고요. 우리 수능 만점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자, 9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